네, 안녕하세요. 빨간책입니다. 모이다 쿠폰이 들어왔죠. 정말 늦게 주나 싶어가지고, 네. 그런데 15,000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5,000원, 15,000원 합쳐서 2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15,000원밖에 왜안 들어왔을까요? 첫 가입하고 배지를 3개를 얻었는데. 하여간, 일단은, 네, 모이다 계좌는 안 만들어도 되고요. 등록 후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이다 앱을 깔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모이다 앱깔 필요 없고요. 한투 어플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되면은 네, 잔고에 잡히기는 하는데 출금은 안 되고요. 거래를 해야지 네, 출금할 수 있고 금액에 상관없이 네. 한투 어플을 실행해서 네, 검색에 금융상품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공지 이벤트에 금융상품권이 나오고요. 네, 이걸 눌러서 모이다 어플 설치 없이 네, 등록이 가능하고 네, 이런 메뉴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단에 금융상품권 등록 메뉴에서 금융상품권 등록 메뉴를 누르고, 네,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네, 붙여넣기 메뉴를 눌러서, 네, 글씨 텍스트를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입력은 바로 안 되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핸드폰에 있는 거를 붙여넣기 하니까 복사가 잘안 돼가지고, 네, 복사하는 메뉴가 없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이게 없더라고요. 네.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텍스트로 그냥 뭐 아무, 카톡이나 이런 대화창에 숫자를 12자리죠. 네, 12자리를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빈 하이픈 없이 입력을 12자리 한 다음에 복사를 했죠. 복사를 한 다음에 클립보드에 복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붙여넣기 버튼을 눌러서 네,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요. 네, 붙여넣기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쿠폰 번호가 네, 나오고요. 등록할 때 간략한 뭐 사용 내역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별 내용은 아니고요. 뭐 유효 기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15,000원 등록됐다고 나오고 등록 현황 메뉴를 눌러서 등록된 쿠폰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22일 15,000원 거래 내역에 네, 스마트 금융상품권 15,000원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요. 혹시나 이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봤죠. 이체 간편 송금에 출금 가능 금액이 33,500원 왜 이렇게 없죠? 33,500원이 출금 가능 금액이 적히는데 예수금은 48,500원이 찍혔죠. 네, 출금 가능 금액은 33,500원, 예수금은 48,500원. 네, 딱 15,000원이, 네, 15,000원이 네, 예수금으로 더 잡혀 있는 거죠. 출금이 안 된다. 거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다른 뭐 할인 쿠폰이나 뭐 그런 거 금융상품권이랑 좀 틀리게 금액이 미리 잡히고 예수금에 잡히고 거래를 하면은 자동으로 출금 가능 금액으로 변환이 되는 네, 그런 형태인 듯합니다. 네, 뭐 매매는 내일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등록할 때 하이픈을 빼고 하셔야 돼요. 네, 빼고 해야 되고, 모이다 계좌 안 만들어도 되고, 한투 계좌에서도 가능하다. 뭐, 이 정도만 알면은, 네, 그리고 거래 이후에 출금이 가능하다. 네,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고요. 5,000원이 왜안 들어왔는지는 의문이네요. 내일 전화해봐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